어찌됐든 그래도 좋은 소식이 좀 하나 있잖아요. 대한민국이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들어갔다며요. 그 좋은 소식이라고요? 좋은 소식 아닙니까? 3만 불이면 우리가 꿈에 그리던 3만 불 선진국 진입했다는 거 아니에요? 한국은행 공식 저는, 발표입니다. 지금. 저는 그 GDP 통계를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.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넘어섰다 이렇게 발표 나왔는데요. 그러니까요. 그게 예. GDP에는 외국계 기업들,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것들이 벌어가는 것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. 네.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 예. 들어와 있는 예를 들면은 외국계 은행들, 예. 외국계 투자 기업들, 또 삼성도 절반 정도가 외국 기업 아닙니까? 이게 얘네들이 벌어가는 것들이 다 우리 GDP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. 따라서 그런 것이 3만 불이 되건 5만 불이 되건 그게 우리 서민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가 좀 이런 이야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요. 예. 그 다음에 뭐 이번에 뭐 3만 올라가는데 뭐 12년 걸렸다고 그러는데요. 일본이 네. 3만 불 돌파가 언젠 줄 아십니까? 언제부터? 92년입니다. 92년. 네. 그럼 한 20몇 년 늦었죠? 예. 20몇 년 늦은 게 아니에요. 왜? 20년 전에 92년도에 3만 불은요. 그렇죠. 지금으로 따지면요. 한 8만 불, 9만 불 되는 돈이에요. 아. 그렇구나.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일본을 따라가기에 한참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3만 불 그냥 다 따라간 것 같이 저는 이런 그 국민들에게 오도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예. 또 하나 더 이야기할까요? 네. 2만 불 달성했다 하고 큰 소리 쳤던 게 2006년 7년입니다. 그리고 바로 서브프라임 위기 들어갔고요. 네. 만 불 돌파했다고 큰 소리 쳤던 김영삼 정부가 95년인데 OECD, 그리고 2년 뒤에 IMF 갔어요. 네. 저는 1년 만 불 돌파하고 IMF 갔고요. 2만 불 돌파했다 하고는 서브프라임 갔고요. 예. 3만 불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. 걱정이 돼요. 아이고. 아유, 신 교수님은 이제 이 국민소득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히려 저 걱정이 많고 경험적으로 지금 그런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일부러 그러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도 이제 3만 불 시대에 진입했다, 선진국 문턱에 진입했다라는 이 정부의 이 발표는 사실은 그 행간의 뜻은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이제 여력이 생겼으니 어떻게 하든지 이걸 한번 좀 가보자라는 어떤 좀 미련의 뜻으로 읽히는 해석도 예.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? 뭐 그런데 뭐 말씀하신 대로 3만 불이 뭐 크게 의미는 없죠. 지금 예. 굳이 선진국을 따진다면 4만 불은 돼야 화폐 가치가 옛날 같지 않으니까 예, 화폐 가치 지금 따지면. 뭐 3만 불을 해봐야 아마 1인당 GDP로는 세계 50위권 바뀔 겁니다. 예.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선진국이고 뭐 하는 건 의미가 없고 근데도 뭐 GDP가 1인당 GDP가 오르는 것은 좋은 일이죠. 좋은 일인데 적어도 선진국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한 4만 불 정도는 돼야 이야기는 3만 불이라고는 여지 중진국 상위권이라고 선진국 초입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. 다만 이제 2만 불, 3만 불 하는 것은 일종의 그 어떤 캐치프레이저, 매스컴적인 네, 용어지 실질적으로 들어보면 그럼 작년에도 2만 9천 몇백 불이었는데 올해 3만 불, 한 천 불 올라간 게 인플레이 이런 감안하고 물가 오른 감안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해버리면 또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요. 말씀하신 대로 정부 입장에서는 3만 불이니까 우리 선진국의 어떤 다른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합리화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동원이 되긴 하는데 그렇다면 사실 3만 불 가지고 선진국 운운하는 건 지금 물가 수준이라든지 그걸 보고 옛날에 영국이나 미국이 뭐 1, 20년 전, 2, 30년 전에 3만 불 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비교하는 건 조금 맞지 않다는 느낌을 듭니다. 이해찬 대표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대해서 우리도 선진국 대류라고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저건 저희도 자막을 빨리 빼겠습니다, 그러면. 예. 뭐 3만 불이라는 게 뭐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거기에 담겨져 있는 정책의 방향과 우리 경제의 현 주소와 중산층이 문제인 것이지 그 뭐. 양극화 문제를 뼈저리게 통감하는 정부라고 하면요 3만 불 아예 입을 꺼내는 게 아니에요 예, 왜냐하면 3만 불이 아니라 5만 불이 된다 하더라도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심해져 버리면 의미 없다 그거 자체가 훨씬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고통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양극화를 강조하고 양극화를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정부는 3만 불 저게 문제가 아니고 3만 불 안에 숨어있는 양극화 구조의 문제가 저는 그래서 그 문제를 더 성찰해야 되는데 3만 불을 가지고 박수치는 것은 저는 너무 제가 좀 그 아니요 박수를 치는 건 아니죠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안 치나요? 예 정부가 이런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제 행간의 뜻이 뭐고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뭘 의미하는가를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좀 정확히 좀 뭐냐를 이제 여쭤봤던 겁니다.